안녕하세요, 랩팅입니다. 오늘 소개는 세가 드림캐스트 텔레비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다이버스 2000 시리즈 CX1입니다. 2000년 4월 21일 세가에서 발매한 드림캐스트와 TV의 일체형 게임기입니다. 14인치 TV 위에 드림캐스트가 얹어진 소닉 헤드 모양새로 세가와 CSK, 후지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합작품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내장 모뎀과 미디 기능을 갖춘 마이크로 윈도우 CE 운영체제를 탑재한 TV 결합형 게임기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드림캐스트 시판가의 약 4배인 88,888엔 가격으로 출시됐습니다. 본체를 보면 전면 하단에 4개의 포트가 위치해 있는데 이는 컨트롤러나 키보드 카메라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디 입출력 단자와 AV 단자, 그리고 모뎀 라인, 안테나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은 분은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기기는 대한민국에서 하청받아 제조했습니다. 내용물은 모뎀 케이블, 리모컨, 키보드, 컨트롤러, 설명서, 카메라, 헤드셋 두 개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CX1 전용 키보드가 들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색상과 동일해서 한 세트 같죠. 연결 단자는 컨트롤러 포트와 같아서 본체 하단에 있는 포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팅이나 인터넷을 위한 전용 키보드죠. 다음은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진한 녹색 반투명의 독특한 컨트롤러입니다. 색상과 CX1 엠블럼을 제외하면 기존의 컨트롤러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드림패스 포트를 통해 화상 채팅, 이메일,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사 후 코퍼레이션이 만든 네트워크 인프라 덕분이었죠. 또한 세가 스토어에 들어가 일반 게임이나 특별판 게임, 주변 기기 등을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드림캐스트 다이렉트가 바로 그곳이었죠. 미스터 드릴러 광고 전단지와 약 160페이지 상당의 세가 드림캐스트 정보 잡지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분량이 상당합니다.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진동팩과 디지털 비디오 겸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드림아이는 640x480 픽셀의 해상도 성능을 갖췄는데 내장한 플래시 메모리에 정지된 영상을 최대 31컷 수록할 수 있으며 동영상 처리도 가능한 전용 카메라입니다. 하얀 녀석은 카메라 본체 뒷면에 붙여 사용하는 상태 표시기로 배터리 상황이나 촬영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컨트롤러 상단 중앙에 끼워넣는 진동 프로프팩입니다. 윗부분에 마이크 단자가 달려있습니다. TV와 드림캐스트 간 전환이 가능한 전용 리모컨입니다. 기본적인 TV 기능 외에 CX1 전원 버튼과 LED 켜기 끄기, 사진, 인터넷 등의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LED는 음량 높낮이에 따라 그래픽 이퀄라이저처럼 전멸됩니다. 취급설명서의 올바른 표기 정책 내용 주의지와 취급설명서입니다. 상세 내용은 따로 마련한 포스팅을 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성물 소개를 마치고 CX1 게임 구동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정된 게임은 세가 히트메이커가 개발한 크레이지 택시입니다. 99년도에 출시됐죠. 구동 시 드림캐스트에서는 볼 수 없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부팅 화면인데 짧은 기다림이라 그런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럼 게임 데모를 끝으로 드림캐스트 TV CX1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y, come on over. Have some fun with Crazy Taxi.
ready to have some fun. I got some kicking music and I'm ready to see you drive. Get those coins out of your pocket, throw them in the machine, and let's get started. Crazy Taxi. 시청과 구독 부탁드려요.